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유형 문제 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유형 문제 작업 파일에서 불러와 주시고요. 현재 암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파일 저장을 제출용 파일로 우선 저장을 해야 되겠죠. C드라이브 WP라는 폴더에다가 여러분 수험번호 8자리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거 편집 용지죠. F7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A4 용지 세로 방향 그리고 용지 여백 위쪽에서부터 10, 10, 20, 20, 10, 10, 10 0이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쪽 탭 가서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 눌러주시고요. 테두리 탭에서 종류는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0.5mm 지정되어 있는 상태,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 남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남색 선택하고 그리고 위치 지정해 줘야 되죠. 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위치는 쪽 기준, 적용 쪽은 첫 쪽만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머릿말 만들기 할 거예요. 머릿말 만들기는 여기 위에 빈 줄에서 할 건데요. 우선 쪽에서 메뉴를 실행을 해야 되죠.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양쪽 만들기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 도둠체라는 거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엔터에서 도둠체 선택 그리고 글자는 12포인트 엔터 문단 오른쪽 정렬로 해주고 이제 머리말 꼬리말 닫기 빠져나와 주세요. 다시 이제 여기 상태에서 쪽 번호 삽입을 할게요. 15번 지시사항 봐주세요. 거기에서 쪽 번호 매기기 그리고 오른쪽 아래 지정 번호 모양은 로마자 소문자 그리고 줄표 넣기 체크해주고 시작 번호 이제 지정할게요. 새 번호 쪽 번호를 몇 번부터요? 4번부터라고 돼 있죠. 넣기 해주세요. 이제 4번 글상자 삽입에 대한 거 할게요. 입력에서 글상자 가로 글상자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놔놓고요. 그 다음 Alt 그 다음 여기 바로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탭부터 지시대로 작성할게요. 고정값 상태에서 너비는 150, 높이는 14로 지정을 해주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선택 여백 탭 간 다음에 이제 여백 바깥 여백에서 위쪽 지정 3으로 아래쪽도 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선택을 간 다음에요. 선 종류는 실선 선택되어 있죠. 자, 1.5mm로 바꿔주고요. 선 색깔 파랑으로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 그리고 옆에 다시 채우기 탭 가서 여기에서 색깔, 무늬 색깔을 지정을 해주세요. 무늬색은 노랑색, 그리고 무늬 모양은 수평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림자 지정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ESC키 한번 눌러주고요. 글자 안에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이제 속성 바꿀게요. 한양 헤드라인 M인데요. 자, 한양 헤드라인 M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글자의 크기는 23포인트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색깔 검은 군청색 27 그리고 23 96으로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은 가운데 정렬 글상자도 가운데 정렬인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글상자 편집에 대한 거 14번일 거예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세요. 저희도 이제 문서도 같이 내려가서 보면요. 등록 안내 되어 있죠. 요거를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개체 속성에서 여기에서 기본 탭 본문과의 배치는 글자처럼 취급 없애고 글 앞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가로 위치는 종이의 가운데 0mm, 세로 위치는 종이의 아래쪽
그 다음에 기준값은 65mm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탭 가서 이제 선탭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반원이라는 거 선택, 채우기 탭에서는 그라데이션 선택하고요, 클래식이라는 거 선택해서 여기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큰 것도 역시 여기 사각형 테두리에 가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들어가죠. 색 채우기 없음을 여기 채우기 탭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 가서 여기에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굵기를 0.5로 지정을 해주고요, 혹시나 종류에 여기 선이 선 없음 상태 있으면 이 출력 형태의 이 시험지 보고 그 맞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 탭으로 간 다음에 가운데 정렬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위로 가서 5번 지시사항 볼게요. 1, 2 항목에 대한 거 블록 설정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한양 견고딕이죠,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보라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라색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문단 위 간격 10, 문단 아래 간격 5 지정을 하고 설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lt-C를 해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밑에 한 번 더 다시 지정하는 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똑같이 한양 견고딕이라는 거 견고딕 선택, 그리고 글자 색깔 보라색 선택, 그리고 문단 위에서 10포인트 지정 먼저 해줘야 되죠. 자, 문단 위 간격 10, 그리고 문단 아래 5 지정 설정. 자, 여러분들 Alt-C 기능 모르면은 이거 좀 시간 많이 잡아먹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스타일 생성할게요. 블록 설정 먼저 해줘야 되겠죠. 설정해주고 F6키 눌러준 다음에 스타일 대상자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이 십자 표시 누르고 글 머리표라고 입력을 해주고, 스타일 종류는 문단 선택되어 있고요, 이제 문단 모양 먼저 눌러서 왼쪽 여백 10 지정, 문단 위 간격 3pt, 문단 아래 간격 3pt, 최소 공백 75%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설정 닫고 글자 모양 가서 여기는 바탕 글꼴 선택, 그리고 13포인트 선택해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문단 번호는 여기 원하는 거 선택해서 설정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 이제 설정 눌러주시고요,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에서 스타일을 글머리표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그림 삽입인데요, 7번 조건 보는 대로 대로 할게요. 이제 입력에서 그림 클릭한 다음에 09img라는 이 png 파일 찾아서 넣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넣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그림에 대한 것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선택, 그리고 여백 캡션 탭에서는 바깥 여백의 왼쪽만 5mm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 가서는 실선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실선의 굵기는 0.12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탭 가서는 이 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죠. 가로 세로 모두 다 70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다음 이제 8번 각주에 해당되는 걸 건데요, 각주가 나타나는 위치 봐줘야 되겠죠. 자, 커서를 놔주고 입력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바로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블록 설정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각주에 대한 글꼴 굴림 선택 해주시고요, 글자는 10포인트로 바꿔주고요, 블록 설정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에서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로 되어 있는 거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닫기 눌러서 각주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음 이제 9번에 문자표 입력 있죠? 자, 여기 여성 지도자 앞에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F10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된 마름모 모양 찾아서 넣기. 뒤쪽도 컨트롤 F10 한 다음에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글자 10번에 대한 지시사항대로 HY 경고딕이라는 거 찾아 지정, 그리고 14포인트 지정, 밑줄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11번 표 캡션 할 거예요. 표 캡션은 표를 Alt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캡션 넣기 하면 되죠. 그리고 표1 이거 지워버리고 입력할 내용 입력하고요.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Alt키 누르고 표 한다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서 여백 캡션 탭에서 여기에서 위쪽에 나타나도록 하고요. 캡션 간격 2mm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요 위쪽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표 편집할 거예요. 표 선택된 거 ESC키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다시 첫 번째 열에 대한 거 회차에서 참가 인원 합계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간 다음에 배분 정렬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제목행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요. C키 눌러서 배경색을 색 선택한 다음에 색상을 면색을 노랑을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ESC키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제 셀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L키를 눌러주고 테두리 탭으로 가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지시 표 바깥쪽에 위쪽 아래쪽 실선 0.3mm 선택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 왼쪽 오른쪽 선 없음이죠. 선택해서 또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 빠져나오고요. 제목행 다시 블록 설정한 다음에 L키 눌러주시고 이제 이중실선 선택 굵기는 0.5 그리고 아래쪽만 나타나도록 클릭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 전체 이제 다 했죠. 대각선 지정할 거예요. 여기 두 개 블록 설정 다시 L키 눌러주시고 대각선 여기에서 모양 찾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참가 인원 숫자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지정하면 이렇게 1024라고 지정돼 나타날 거예요. 계산식 삽입하는 13번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편집 작업 끝났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에서 초등학교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까지 모두 변환을 완료를 했다면요. 블록 설정 이렇게 해준 다음에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문단 모양 가서 첫 줄 들여쓰기 12포인트 지정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 다시 없애주고 여기 다시 제일 끝에서 엔터키 눌러 빈 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 거예요. 표는 입력해서 제일 왼쪽에 표 클릭하고 줄수 계산했죠. 줄수는 8, 칸, 4칸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크기는 너비와 높이 모두 2m 값으로 선택을 해주고 163 그리고 높이는 63 지정,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해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내용도 셀 합치는 부분 감안을 해서 글자들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 완료했다면 이 셀 모두 블록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속성 바꿀게요. 도둠이란 글꼴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ESC키 눌러주고 이 표 안에서 셀 합치기 해야 될 부분 찾아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셀 합치기를 각각 해주세요. 자, M키 눌러서 하면은 셀 합치기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정렬도 이제 필요할 거예요. 정렬, 가운데 정렬 필요한 부분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각각 설정해줘도 되고요. 그냥 해당 셀에서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정렬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할 부분 나머지 또 있나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로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ESC키 눌러서 정렬 빠진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변화는 없겠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높이를 갖게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셀 높이를 갖게는 안 해도 감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났나요? 틀린 거 글자 있나 다 확인해 보시고 지시사항 다시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장을 저장 폴더 여러분 수험번호 다시 확인해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해주고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거 하나 더 있죠? 예, 그거 작업하도록 할게요.